안양시 호계동의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성에선 홍남파 생가터에 근대 음악 전시관 건립을 두고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유령 아동 수가 훨씬 많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와 서울, 인천이 수도권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단체장들은 1호선 지하화와 수도권 매립지 등을 10대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장례식장 건립 소식에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는 안양시 호계동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호계동에선 4년 전에도 장례식장 건립 논란이 있었는데요. 안양시는 주민들의 반대는 이해하지만 건축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십 여 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밀집한 안양시 호계동 공업지역. 이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내걸리는가 하면 시청 앞에선 주민 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작업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특성상 장례식장이 들어설 위치가 아니라며 교통 혼잡을 우려합니다. 통행이 많다 보니까 항상 정체되는 구간인데 바로 그 구간에 인접해 있는 곳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례 식장이라면은 대형버스가 또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교통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장례식장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정주 환경과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500m 이내,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는 5천여 세대의 정주여권 침해, 해당 지역의 교통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질까 우려된다. 장례식장 운영업체는 지난 2019년에도 안양시에 건축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양시는 당시 주민반대 의견을 수용해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이후 사업자가 낸 건축 허가 반려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4년 만에 사업자가 안양시에 다시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안양시는 법적으로 장례식장 건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소송의 패소함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안양시가 절차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 밝힌 가운데 지역 내 갈등은 당분간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화성에선 홍남파 생가터에 근대 음악 전시관 건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파의 친일 행적 때문에 건립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활초리에 있는 홍남파 생가터입니다. 화성시는 지난달 초 광복회 등 단체에 공문을 보내 생가터 일대에 이른바 근대음악 전시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곧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광복회 화성시 지회와 민예총, 희망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10개 단체는 시민 모임을 발족해 음악 전시관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근대음악 전시관은 곧 홍남파 전시관이 될 것이 분명하며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의 전시관을 세우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홍남파의 친일 행적은 학계라든지 일반 사회에서 공론화가 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된 국가공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이런 자를 공적 영역으로 국민의 세금, 화성시민 혈세로 전시공간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가 강력 반대합니다. 시민 모임은 전시관이 들어서는 위치조차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홍남파 생가터는 그저 추정에 의한 것일 뿐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전시관을 세우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오랫동안 이 활초리가 진짜 홍남파의 생각에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아직까지는 현 시점까지는 홍남파의 생각이 화성인지 서울인지 확실하지 않다가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곳을 생가라고 우기면서 이곳에다가 근대 음악 전시관을 만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 모임은 얼마 전에는 시청에서 홍남파 기념관을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당 전시관 건립 사업은 서북권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선양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임 측은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과 같이 주민들이 10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면 모르겠지만 음악 전시관은 무조건 반대라며 화성시가 건립을 고집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최근 수원 광교 신도시는 119 안전센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내는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며 주민들이 안전센터를 혐오시설 취급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광교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있는 119 안전센터. 지난 5월에 개관해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안전센터는 때아닌 혐오시설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출동할 때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방서에 민원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119 안전센터를 혐오시설 취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한 시민은 혐오시설 취급을 받은 소방관들을 위로한다며 컵라면 선물과 응원의 편지를 보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에 혐오시설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광교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사이렌 소리가 너무 크다며 줄여달라 요청한 적은 있지만 혐오시설 취급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냥 학교도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있고 부지강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하니까 그 소리가 조금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는지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면 문 열어놓고 말도 안 되게 있어서 막 좋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 여태까지 지금 몇 년을 살아도 한 번도 시끄럽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소방서 측도 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심한 것도 아니었고 이미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간략하게 공격했다라는 판단은 뭐 다들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이의 119 안전센터는 소음 민원에 부딪혀 갈 곳을 못 찾고 헤매다 9년 만에 지어졌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안산에선 세월호 내부 탐방을 금지한다는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포항구에 거치된 세월호에선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탐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유족들은 세월호 지우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병풍도 앞 해상에 침몰한 세월호. 세월호는 우여곡절 끝에 침몰한 지 3년 만에 인양됐습니다. 세월호가 자리를 잡은 곳은 목포 신항입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는 참사를 잊지 않고 교훈을 되새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참사의 현장인 세월호 선체 외부와 내부를 살펴보며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만 1,3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 출입을 금지한다고 유가족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고 일반인들이 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지금 이 세월호 선체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이제 법적인 근거 찾기가 어렵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은 좀 지속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좀 내려보고를 드렸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는 10월까지 세월호 탐방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었는데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시민들하고 계획을 짜놨는데 가족들은 뭐 거짓말쟁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시민들이 선택을 해요. 저도 가봤지만
여기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싶으면 시민분들이 안 들어가고 밖에 계시고 나는 들어가 보겠다고 하신 분들만 들어가거든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가 우려된다면 안전조치를 강화하면 될 일인데 출입 자체를 막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제 와서 법적 근거를 따지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선체 탐방을 금지하기 위한 출입 통제는 따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세월호 선체를 이용해 추모와 교육, 체험 공간을 만드는 가칭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을 위한 보강공사를 위해서 통제를 한다면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월호 지옥이 아니냐. 지금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 8년, 9년까지도 세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통제가 되면.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이 같은 입장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선체 탐방 프로그램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를 꼽으라면 출생 미신고아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2015년부터 발생한 이른바 유령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 현황은 숫자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24명.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집계된 경기도 내 미신고 신생아 수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 숫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3,454명. 이 숫자는 미신고 신생아 관리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조사된 수입니다. 전수조사 대상 624명의 5배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당시 미신고 신생아 조사가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체계상 아기가 태어나면 12시간 안에 무료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데 이 접종기록 관리를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면 이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번호가 그대로 남게 되면서 미신고 신생아로 관리됩니다. 문제는 2014년 이전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제대로 된 전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가 공유가 안 되면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주민번호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접종을 하러 가면 다른 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 단위로 이게 정보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허수가 들어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미신고 신생아가 정확히 몇 명인지 또 그 생사조차 파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사 기간 이전에 출생한 미신고 아동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09년부터 해가지고 14년까지 하더라도 3천여 명 넘는 그 아동들 에 대한 이력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로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찰은 7일까지 미등록 아동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 기간 이전에 미신고 신생아는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누구도 찾지 않는 유령 아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은 출생신고가 인정될 때까지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생 직후 비닐봉지에 담겨서 집 근처 길가에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발견된 이후로 이제 1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다 보니 어린이집에 갈 수도 없었고 병원을 가면 무명, 이름 없음으로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군포시에 있는 베이비박스. 지난 2014년 설치된 이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기들은 지금까지 총 145명입니다.
대부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아동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출생미신고 영아 전수조사에 따르면 수사 의뢰된 아동 246명 중 183명은 아직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은 이 중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인계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출생미신고 아동은 국가기관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한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병원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면서 출생신고가 불가능해진 한 아동은 학대로 숨지고 나서야 사망신고와 함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수사가 어려운 암수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직접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미 출생미신고 아동인 아이들의 추가적인 출생신고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혼인의 출생에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친모의 설득을 시작으로 뭐 친생 부인에서라든지 출생신고 절차의 간소화 혹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1년 뒤인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차혜입니다.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실태 함께 보셨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선 도내 유령 아동 수가 정부 조사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사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수원에서 발생한 그 영아 시신 사건에서 촉발된 그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지금 2015년부터를 기준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보다 이제 전 시기 그때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자료를 좀 받아보셨잖아요. 좀 왜 이렇게 그 많은 그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했던 걸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어쨌든 출생 같은 경우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통계를 어떻게 구성해 놓을 그럴 여력도 아마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닌가. 일단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지금 예방 접종을 위해 가지고 만든 그런 통계인데 2015년 이전에는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그 급여를 신청을 하면 그냥 지급하는 구조였다가 15년 이후에는 출생신고 여부에 대해서 내지는 그 아동의 소재에 대해서라도 파악을 해야 이후에 지급하는 구조였다 보니까 15년 이후는 그나마 데이터가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15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안 된 이력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2015년 전에는 어떤 그 주소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돼도 이제 예방 접종 그 비용을 이제 지급을 했다는 거고 그럼 그때는 정말 좀 그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판단 파악이 좀 정말 어려웠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도 지금 생후 200일 된 아이의 아버지시잖아요. 이 출산 당시의 기쁨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이렇게 좀 그 출생을 지켜보면서 정말 기쁨이 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 뭐 두 가지 정도 저는 이렇게 대별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혼인 내의 출산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혼인 외에서 결국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첫째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쌍방의 의사 앞에 거는 쌍방의 의사 합치는 있었지만 후자 같은 경우에 전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어떤 범죄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도 아마 외부로 알리기를 꺼리기 때문에 결국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그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갔거든요. 이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이미 통과하긴 했는데 사실 그 이미 이제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분류된 경우 이 아동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좀 이렇게 이제 이미 분류된 아동들한테는 좀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국가가 나서서 소재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국가라고 하면 그
국민, 그러니까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 국가가 보호해야 될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들이 현재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당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파악을 해서 그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맞는 조치를 또 해야 될 것이고, 우선은 그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좀 정기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뭐 좀 이런 식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좀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지부 차원에서 그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출생통보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호출산제 이런 분들이 아마 함께 아우러져서 결국은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 출생되는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는 향후에 이제는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결국 이전에 있었던 남아 있었던 그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고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결국 어떤 중앙정부 협조 없이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09년부터 해서 우리 경기도에 남아있는 2022년 사이에 그 데이터들은 결국 태어난 아이들의 엄마의 주민등록번호 내지는 주소 내지는 휴대폰 번호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추적추적해 갈 수밖에 없는데 지하철 차원에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그 주민등록번호상의 그 주소 이동 과정에 대한 트래킹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행정안전부 협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법이라든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이런 공익적인 조사 시에는 공람을 하고 열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 한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만 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살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아내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가군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좀 그 좀 시정이 돼야 되겠네요. 네. 개선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난 11일 수원 도담소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체장들은 수도권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요. 1호선 지하화와 수도권 매립지 등을 10대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8년에 개통한 군포 금정역입니다. 경부선 열차와 1호선, 4호선 전철 등 3개 노선이 통과하고 역사가 낡아서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삼본동과 금정동의 지역 단절도 심각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사업을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도 철도 지하화 여부에 따라 금정역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가 그동안 논의해온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포함해 수도권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함께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이어지는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은 서울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한 팀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협약사항에는 1호선 지하화를 포함한 철도 도로망 사업, 광역버스 확충 등 교통 문제 해소, 폐기물 처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될 수도권 매립지 문제부터 매일 원거리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교통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사용 중단을 앞둔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여러 차례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참여하는 지역이 없어 수도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예정대로 사용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정부가 잘하면은 바로
수도권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다. 민선 8기 들어 경기도지사와 서울 인천시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사안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주기적인 회동을 통해 주요 사안에 합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이달 들어 경기도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월 첫 주 도내에선 3만 6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 시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선별 진료소를 찾습니다. 지난 5월 이른바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된 뒤로 한동안 뜸했던 검사량이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조금씩 저희가 느끼기에는 조금씩은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달 첫 주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6천여 명. 한 주 전보다 7천 명 이상 늘며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폭도 8.7%에서 26.3%로 한 주 만에 3배가량 뛰었습니다. 눈에 띄게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엔데믹 선언 이후 시민들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들 생각도 이거 그냥 단순한 독감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많이 조금 둔감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냥 마스크 벗고 나서는 별 생각 안 하고 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지속되는 요즘 냉방기 사용에 따른 환기 부족도 코로나 확산세의 원인으로 지목받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이 부쩍 늘었지만 실내 환기는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한번 틀면은 문들을 안 열게끔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잘 그 이제 그래서 감염되게끔 돼 있다고. 경기도 방역 당국은 2주 연속으로 확진자가 증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병상 가동률의 경우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더라도 호흡기 증상 시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냉방기 사용 중에도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평택시엔 선박 구조 활동을 벌였던 군함인 평택함이 있습니다. 해군으로부터 인도받은 후 현재 서해대교 아래 자리하고 있는데요. 평택함의 새 임무는 해양안전체험관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주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군에서 인도받은 평택함이 서서히 접안합니다. 지난 6일 평택함은 서해대교 아래 친수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30층 아파트 높이인 전체 길이 86m, 선폭 18m인 평택함은 해군의 선박 구조 활동을 벌였던 군함. 태안 기름 유출 방제 작전과 천안함, 세월호 인양 작전에 투입돼 구조와 예인 임무를 수행하다 지난 2016년 12월 퇴역했습니다. 평택함의 새 임무는 해양안전체험관. 군함 내부를 생존 수영과 입수 방법을 알리는 곳으로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을 통해서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물류 중심의 평택항에서 관광산업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시작으로 평택 서부 지역을 물류에서 관광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상업과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평택항 2종 항만 단지까지인 6.6km를 친수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수변을 따라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인데 이곳에는 만호지구와 경기 경제 자유구역인 포승과 현덕지구, 평택호 관광단지를 지납니다. 평택 서부 지역에 개발 중인 곳을 친수 공간이 자연스럽게 있도록 개발되는 겁니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오는 2025년까지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적으로 개발을 시키면서 항만이 서부 지역을 견인하는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종료되는 시기가 금년 말에서 2025년 말 정도에 10년 넘게 자동차 물동량 국내 1위 항인 평택항. 친수 공간이 준공되면 평택시 세 수입은 현재 400억 원에서 2천억 원. 6,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산업 지형도 크게 바꿔놓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오산시엔 인기 드라마들의 촬영지였던 드라마 세트장이 있습니다. 관광지로도 유명세를 탔지만 최근엔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는 10월부터 철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산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오산시가 지난 2010년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500억 원을 들여 매입한 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한 드라마 제작사가 판타지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시로부터 땅을 빌려 만든 겁니다. 오산시는 이곳을 관광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와 드라마 촬영 등으로 인해 실제로 개방이 된 건 2019년과 2021년뿐. 현재는 찾는 사람이 드문 데다 군데군데 훼손돼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 세트장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오산시는 드라마 제작사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세트장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도에 드라마 제작사와 드라마 촬영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요. 작년에 재계약을 했는데 지난달 6월에 조기 사용 종료 요청을 들어와서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대부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트장은 철거하는 데만도 약 15억 원의 비용이 들고 기간도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 오는 10월쯤 착수에 들어가면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거한 부지 2만 4천여 제곱미터와 그 옆에 유휴부지를 더해 약 3만 제곱미터의 개발 가능 부지가 생겨납니다. 오산시는 이 자리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 계약된 면적이 2만 4,238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이 있어서 철거가 되고서는 이 땅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원하시게 될 경우 그 기업 유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여러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이후 차선책으로 조성됐던 드라마 세트장. 세교 이지구 사업 이후 이제는 우남들 외에 개발 가능한 땅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설 것인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수원시엔 처음 수원에서 발견돼 이름 붙여진 수원 청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가 줄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수원시의 보호 노력으로 권선구 평리들에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 평리들의 서식 중인 수원 청개구리의 울음소리입니다. 보통 청개구리보다 울음소리 박자가 느리고 금속성 음이 섞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지난 1977년 수원에 있었던 농촌진흥청 인근 논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도시화로 인해 서식지가 줄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모습을 감췄던 수원 청개구리는 3년 전부터 수원 평리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평리들 논의 농법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등 수원 청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원 청개구리 자연 서식지의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관행 농법을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하는 생태적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원시의 노력은 조금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평리들에서 매년 두세 마리 정도만 발견되다가 올해 7마리 서식이 확인된 겁니다. 수원시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수원 청개구리도 평리들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원 평리들을 수원 청개구리의 대표 서식지로 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복날에 대비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경기도는 개 도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잠복 수사를 진행하고 동물을 고의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적발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원시가 은행, 3개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자금을 지원합니다. 수원시는 IBK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수원 지역 중소기업에 3년간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수원 소재 중소기업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당 대출 금액은 최대 5억 원입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자리와 기업 유치를 위해 4개 기관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는 손지환 교육복지사를 주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방과후가 되면 떠들썩해지는 교실. 한번 들어오면 출구 없는 매력 탓에 경쟁률도 센 안성공도중학교 희망놀이단 동아리방입니다. 배우는 것은 ESG와 같은 환경과 봉사활동이 전부인데 왜 이곳에 모일까? 막 퍼주는 스타일. 약간 되게 시원시원한 스타일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말하시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 활동을 이끄는 사람은 손지환 교육복지사. 11년 전 학생과 교육, 지역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복지 사업을 접하면서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 방법도 직접 제시하도록 합니다. 환경만 만들어줬을 뿐인데 청소년들은 담배를 피우던 마을 담장 밑을 공원으로 바꿨습니다. 환경미화원 쉼터에는 벽화를, 코로나19 시기에는 키트를 이웃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때문에 손지환 교육복지사는 심한 성장 중독에 빠졌습니다. 이 아이의 성장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저희가 약간 중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더 뭘 하는 거예요. 남다른 교육비법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장하는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동아리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한테 제가 배운 거를 나눠주고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정도로 멋진 사람이구나. 약간 저 자신이 자부심을 갖고 저를 믿게 됐어요. 동아리 희망 놀이단의 구호는 배워서 남주자. 남을 주다 보니 얻은 건 청소년 자신이었습니다. 배운 거를 알고 썩혀두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희 동아리 목적도 배워서 남주자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약간 제 마인드로 이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동아리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은 마을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어르신들께서 교장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주시더군요. 엇나갈 수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학생 시절. 손을 잡아줄 어른이 필요한데 누군가 그 손이 되어주면 청소년들도 언젠가 스스로 성장한다고 손교육복지사는 말합니다. 오늘은 한 번은 웃어주나? 뭐 이런 걸 살피면 얘도 저를 끊임없이 시험해요. 선생님 나 얼마나 끝까지 봐줄 수 있는데요? 라고 저를 끊임없이 간을 봐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버텨주면 어느 순간 나한테 말을 해줘요. 말을 해줘요. 이곳을 거쳐간 학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방문을 합니다. 박봉의 교육복지사의 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청소년들로 또다시 힘을 내봅니다. 이 월급 받고 왜 일을 하고 있니?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 보면 저희끼리 그래요. 사람이잖아. 손잡을 데 없는 사람, 우리가 그나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교사와 학부모 혹은 친구가 채워주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 상담과 봉사 실천으로 행복을 찾아주는 희망놀이단 동아리방. 이곳에는 언제나 손지환 교육복지사가 청소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놀이단 파이팅!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이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시원한 물에 풍덩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요즘인데요. 이른 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물놀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잇따라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물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조끼마다 부력이 달라서 맞지 않을 경우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 허용 하중을 확인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이렇게 쉽게 착용하시면 되는데요. 착용 후 이렇게 가슴 벨트 버클을 결착시켜줍니다.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좌우에 벨트를 내 몸에 맞게 조여주어서 이렇게 딱 착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개 더. 자, 이렇게 뒤쪽에 달려있는 이 줄을 생명줄이라고 하는데 이 줄도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착용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바로 내 몸에 맞게 착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즉시 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조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변을 돌아다 보면 이렇게 인명구조 장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위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줄이 들어있습니다. 이 장비는 누구나 익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장비이고 사고 발생 시에는 이 구조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익수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장비를 인명구조장비 외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렇게 주변에 인명구조 장비함이 있는지 그리고 구명조끼는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꼭 반드시 확인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휴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 안녕하세요.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이재현입니다. 빨라진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다나 계곡, 하천 등을 찾는 물놀이 피서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처럼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익수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환사고 구조 건수는 총 52,045건으로 매년 여름철 7월에서 8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더위가 일찍 찾아오기 시작한 2020년부터는 6월부터 순환사고 구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9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놀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가장 많았으며 음주 수영, 튜브 전보, 높은 파도 및 급류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며 하천의 다리기둥 아래의 경우에도 물살에 바닥 등이 파여 주변보다 깊은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정하고 급류, 소용돌이 등의 물놀이 위험구역과 저수지, 댐, 방파제 등의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간단히 준비 운동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 등을 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네 번째, 어린이와 함께 물놀이를 할 때는 물가에 아이들만 남지 않도록 하며 사전에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등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주위의 안전요원이나 119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무리한 구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구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국의 주요 물놀이 관리 지역에 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을 통해 안내 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수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다가오는 휴가철 떠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